엄동설한에도 우리의 계절은 흐릅니다. 봄이 오기 전 이대로 보내기 아쉬운 올해 마지막 겨울. 아, 좀 빨리 좀 가자. 네. 네. 왜 이렇게 오늘 서두르세요? 겨울 얼마 안 남았잖아. 빨리 도착해서 이 겨울을 만끽하고 싶어. 건강합니다. 갑시다. 춥고 시리지만 누구보다 넉넉한 계절의 품 안에서 아이처럼 마음껏 웃습니다. 야, 마지막 겨울이야? 아니면 겨울이 시작이야? 야, 이건 진짜 겨울 시작이다. 행복한 시간이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설국으로 갑니다. 강원도에서도 오지로 손꼽히는 화천으로 갑니다. 높은 산 아래 비수구미 계곡에서 여행자들을 만났습니다. 네, 좋아? 네. 여기 진짜 항상 좋은 것 같아. 전국 오지를 찾아다니는 배낭여행 모임 친구들. 무슨 짐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? 겨울 산행은 준비해야 될 게 많고 오늘 저희는 산에서 자려고 좀 많은 짐을 준비해 왔습니다. 무섭지 않으세요? 안전하게 야외에서 하룻밤 자려면 좀 잘 챙겨와야 돼가지고 괜찮습니다. 여기가 비수구미 옛마을 들어가는 해당 코스. 수달이 산다는 청정계곡은 강으로 향하는 걸음을 멈추고 겨울잠에 빠졌습니다. 와, 잘 봐도 되겠는데? 어, 깜깜하고 여기는 좀 돌아올 것 같은데? 야, 여기서 빙어 낚시도 되겠다. 겨울이면 20cm 이상 꽁꽁 얼죠. 앉아볼래? 끌어줄까? 도시에서 빙판을 만났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이곳에서는 물 만난 물고기. 와, 눈 온다! 야, 눈 온다! 엄청 물건였어! 나 올해 제대로 된 눈 처음 봐! 야, 여길 가는데. 감사합니다! 올해 도통 소식이 없었던 한방 눈을 이곳에서야 만납니다. 생각해보면, 겨울만큼 가혹한 계절이 있을까요? 매서운 칼바람 몰아치다가도 어느 순간 아름다운 설경을 펼쳐 보입니다. 아주 좋습니다. 너무 좋아. 눈 오면 뭐가 좋으세요? 예? 뭐가 좋으세요? 지금 이 자체가 좋은 거예요, 그냥. 이 자체가. 눈이요? 옛날 왜 좋냐고요? 하얗죠. 옛날 어릴 적. 아주 하얗고 세상이 모든 게 깨끗해요. 동심으로 가실 수 있어서 좋아요. 동심으로 가실 수 좋아요. 야누스 같은 매혹적인 모습에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. 와, 되게 잘 파네요. 제가 이래봬도 전공이 조석과입니다. 여기 얼음 괜찮아요? 굉장히 두꺼운 것 같아요. 두꺼워요? 네. 야심차게 마련한 얼음 구멍 아래로 낚싯대 들이옵니다. 그런데 몇십 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. 근데 지난 산에는 고기 자체가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손쉽지 않으세요? 엄청 싫어요. 근데 재밌잖아요. 저희가 도시에서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요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손이 너무 빨개요. 네. 아, 근데 나름 재밌어요. 정신 못 차리는 거죠. 두 남자가 낚싯줄과 씨름하는 동안 단단하게 묻혀서 500, 200을 퍼봐야지.
낚시도 금세 있고. 낚시하러 오고 싶잖아요.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급변하는 거죠. 남몰래 결전을 준비하는 혜연 씨. 이제 필요한 건 스피드입니다. 그거 말고. 평균 나이 41. 순식간에 골목을 뛰놀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. 다행히 실력도 그대로네요. 이런 거 한번 빠져보면 되게 재밌어요. 그리고 되게 어려진 것 같아요. 하얀 눈 세상만으로도 행복했던 시간입니다. 드디어 마주한 순백의 설국. 이 풍경 보려고 전화도 안 터지는 오지를 찾아왔습니다. 야, 너무 이쁘지 않냐? 와, 짱이다. 와. 이렇게 날 잘 잡아. 진짜 예쁘다. 나 올해 눈 이렇게 온 거 처음 봐. 눈길 끝에서 산속의 바다 8호호를 만났습니다. 다 온 건가? 어, 여기 다 왔어. 어, 드디어 배. 배를 타는군요. 아니, 여기 목적지인가요? 네? 여기 목적지예요? 네, 저희 이제 트래킹 끝났고요. 여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저희가 수경지라고 그러거든요.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여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. 아, 여기서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? 네, 여기서 주무세요. 더 깊은 오지로 들어갑니다. 얼음 호수를 어떻게 건널까 했는데 때마침 다가오는 배 한 척 이성혁 씨를 만났습니다. 사장님! 여기입니다! 고생하셨습니다. 오시기 힘들지 않으셨어요? 얼음 때문에. 이맘때 되면 이러지. 또 다행이네, 얼음을 꺼내서. 1년에 두어 달 추위에 얼어붙는 8호호. 이럴 때면 주민들은 배로 얼음을 부수고 길을 만듭니다. 와, 나 세빙섬인 줄 알았어. 와, 진짜 다른 나라 같아. 저기 봐봐. 물길 따라 빙 둘러서 있는 산들이 마치 병풍을 펼쳐놓은 것 같은데요. 혹독한 계절이 선사하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풍경. 이대로 겨울 곁에 머물고만 싶습니다. 가슴이 하얘진다. 오늘처럼 이런 풍경은 이게 그렇게 자주 보는 풍경은 아니에요. 네, 흔한 풍경은 아니에요. 참 오늘 복 받으셨네. 복 받으셨다. 녹댕이들. 여행길에서 만난 좋은 인연만큼 큰 복이 또 있을까요? 성혁 씨가 사는 지둔지 마을에 잠시 들르기로 했습니다.